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만났습니다. 여야를 뛰어넘어 상생과 통합을 함께하자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와 관광 교류, 농수산물 직거래 등 7개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은 오늘 협약식 후에 제주도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탁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자입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각기 다른 당적을 갖고 있지만 상생과 통합을 위한 협약 체결을 위해서입니다. 지난 2015년 2월 당시 원희룡 제주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간 협약 체결이 있었지만 새로운 정책 도입과 추진을 위해 8년 만에 새로운 협약 체결에 나선 것입니다. 이번 협력 내용은 모두 7가지입니다. 고향 사랑 기부제 활성화 추진과 제주 서울 간 관광 교류 사업 홍보, 청년 정책, 자원 활용 공동 협력,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미래 모빌리티 UAM, 그리고 문화, 체육, 교육 분야 교류 협력입니다. 서울경 제주제 경제 동맹이라고 불러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의 교류 강화 협약 체결이 대구시와 광주시의 달빛 동맹에 이어 여야가 함께하는 이런 경제 동맹이다. 이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의체가 구성되고 제주와 서울을 연계한 여행 상품이 개발됩니다. 양 시도의 청년 정책 우수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고 청계광장이나 뚝섬 한강공원 등 서울 도심 광장이나 공원에 직거래 장터가 운영됩니다. 제주 친환경 농산물을 서울시 친환경 유통센터 학교 급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협의하게 됩니다. 협약식 직후 오세훈 시장은 제주도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탁했습니다. 그리고 답례품으로 표선면 가시리에서 재배된 제주 메밀 상품을 선택했습니다. 많은 서울 시민 여러분들이 자주 제주도를 방문하면서 이 고향 사랑 기부제를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마음의 고향 또 제2의 고향을 만들어서 전국이 균형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을 드릴 생각이고요. 그때마다 제주도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오영훈 지사와 오세훈 시장은 한라수목원으로 자리를 옮겨 양 지자체의 상징 나무를 식수하며 공동 번영을 기원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